국민의힘은 좌파 민주당과 전투적으로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좌파 민주당과 싸워 이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좌파들을 상대해온 저 함은경이, 잃을 것 하나 없는 저 함은경이 원 없이 싸워 국민의힘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마포을 당협위원장 함은경입니다. 그동안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백전노장의 당원들이 계시지만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좌파운동권 출신입니다. 그것도 좌파운동권 대부라고 하는 80년대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출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울 미문화원을 전거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마포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됐고 지금은 최고위원 정견 발표에 서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는 3명의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의 시동을 걸어 조국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서 민주화의 상징인 김영삼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정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주눅들 이유도 없고 어떠한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졌습니다. 연속 3번의 선거에서 패배하니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힘은 젊은이들에게 외면받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항상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은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당원들의 자부심이 우리 당의 힘입니다.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냥 우파 정당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당입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정당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당의 당원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집안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당원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도약시켜서 아시아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힘을 가진 가장 매력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우리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언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냐고 묻는다면 대한민국 제2도약을 이끌 정당, 제2도약 대한민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과 사상으로 좌파 민주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에 뭉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정당, 좌파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당, 우리는 다시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고도성장을 추진하여 국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만드는 정당, 좌파 민주당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겁박해서 세금으로 뜯어먹고 각종 규제로 괴롭혀서 크게 성공하려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정당, 우리는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는 그런 정당, 좌파 민주당은 보조금으로 국가에 의존하는 노예로 살게 만드는 정당. 지금 이재명과 여의도 잡범들은 지금도 2017년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신들의 재판 혐의를 뭉개는 것이라면 헌정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상무장 정신무장으로 우리 국민 당원들과 함께 어깨 걸고 나가서 길거리에서든 광장에서든 의회에서든 토론장에서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 길 여러분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